자, 법인 영업 1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마찬가지로 샘플 강의입니다. 10분짜리 요약 강의고요. 네, 풀 강의 시간은 원래는 6시간씩 6주 36시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36시간 과정에 들어오시면 훨씬 더 많은 내용으로 법인 컨설팅 하실 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점주주 차명주식에 한정해서 요약 강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은 뭐가 과점이죠? 여기에? 과점. 차명은요? 이름을 빌린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가 돼요? 명의를 믿고 명의 맡겼다 신탁이 되는 거죠. 그죠? 명의 신탁 주식 이렇게 되겠죠? 믿고 맡겼다. 이름을 믿고 맡겼다. 차명. 주식을 맡겼다. 과점은요, 50% 초과입니다. 50% 초과.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시면, 과점주주는 50% 초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초과는 51%인가요? 아니다. 50%에다가 초과니까 한 주만 더 있더라도, 한 주라도 이렇게 되겠죠. 50% 플러스 한 주만 더 있어도 과점이 된다. 그런데 이 과점들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대표들이 있다 보니 뭐가 생겨요? 차명주주가 생기는 거죠. 대표가 딱 50%만 갖고 있으면 과점이 아니잖아요. 여기 한 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차명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과점 아니다가 되겠죠. 50%면 과점 아니다. 그럼 나머지 50%는요? 요거를 직원,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남한테 맡겨두겠죠? 그럼 아무도 과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왜? 왜내 건데 남한테 맡겨요? 과점주주가 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차납세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차납세의무는 원래 법인세를 누가 낼까요?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거잖아요. 국세, 법인이 내지 못한 국세, 국세는 법인은 법인세. 사람들이 내는 국세는 뭐죠? 소득세잖아요. 그래서 국세인 법인세를 회사가 못 내면 그때는 2차적으로 과점주주 보고 내라고 합니다. 이걸 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간주취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